가을의 선물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외람된 문화생활로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워보세요. 굉장히 바닷속에서 완전히 헤엄치는 듯한 이런 작품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이 작품들이 다 하나같이 한지 위에다 그렸다는 게 충격적이에요. 네. 여기를 보시면 네. 그 한지다 하는 게 네. 달도 이제 핑크 달이에요. 달도. 진짜 되게 핑크 달에 하고 밑에 네. 해마도 있고. 예. 네. 그러면 여기 밑에 바다에 둥근 거는 이제 물방울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방울을 상징하고 이제 내일도 이제 해내자 일터에 나가서 해오리라. 전체적으로 푸른빛의 물감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네. 바닷속이라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이 어둠 속에서도 헤쳐나가는 그런 해녀의 느낌이랄까요? 네. 이제 해녀도 다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해녀도 끼가 저는... 있어야 하는구나. 정말 그 특징이 아니 3, 4분을 끼가 아니고 아니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녀도 타고나야 되죠? 타고나야죠. 타고나야 되더라고요. 저는 딱 30초예요. 30초 물에 들어가면 거기 끝이에요. 저도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제가 방송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를. 전 씨 이 주제도 직접 정하신 거죠? 해녀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과거의 해녀, 현재, 또 미래까지 봐야 되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까. 그래서 왜 달이냐면 이제 해녀분들이 고달픈 생활을 달빛에 비유한 거죠. 아침 새벽에도 이제 썰물일 때 바다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새벽녘에도 달빛이 있습니다. 하얗게 달이 떠 있어요. 아, 강효순 작가님, 오늘 있잖아요. 요 작품들과 조금 느낌을 맞춰서 요 밤의 여왕 컨셉으로 좀 의상을 맞춰 입고 오신 건가요? 그렇게 보이세요? 그럼요. 아, 귀여워. 아니, 근데 요번에 이게 작품들 있잖아요. 사실, 네. 우리 작품 전시하면은 작가님들 네. 보통 그 작품들을 충분히 좀 느끼실 수 있게 이렇게 네. 춤도 춰주시고 이렇게 좀 작품들 많이 어필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무조건 있어요. 아, 저는 춤은 잘 춰요. 네. 아니, 춤을 잘 추시나요? 그래요. 아, 탱고를 좋아해요. 어머머. 이 달빛 해녀의 이 작품들 백그라운드로 삼아서 네. 완전히 좀 느낌 있게 한번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겨서 제가 밀렸어요. 손짓이 남다르세요, 저는. 약간 춤이 좀 이상해지는 점점. 달빛 아래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탱고까지. 와, 마치 한 쌍의 우리 해녀가 돼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한지 위에 유화를 이렇게 솔솔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 표현해서 이 해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표현한 네. 달빛 해녀전. 많이 와주세요. 김성호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 COVID-19 and Human이라는 네. 어떤 이 사진 전시회 사실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사진들이 전시가 되더라고요. 150점 정도? 예, 지금 20개국 나라에서 출품한 중국, 일본부터 네. 그다음에 멀리는 남미에서 온 뭐 브라질, 뭐 프랑스, 독일도 이렇게 유럽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작가님들이 같이 교류해서 그렇죠. 연 전시네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참가를 해서 이제 그 외국 작품들을 제가 직접 봤는데 어쩌면 코로나19라는 게 공통된 주제를 갖고 네. 각 나라에서 바라보는 다른 시각들을 보게 돼서 상당히 제가 뜻이 깊었습니다. 진짜 예,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카메라를 찍은 지 한 20년이 넘어가지만 아, 이런 시각도 있구나라고 많이 배웠죠. 예.
어쩌면 일상들을 그냥 진솔하게 카메라에 담았다고 준비한 거고요. 우리 지금 코로나 겪고 있는 거를 끌어안아서 가자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작가님은 여기 그러면은 전체 사진 교류전의 그 대장님이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옆에서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이제 사무국장으로 있습니다. 해서 와서 이제 뭐 사진도 걸어야 되고 내려야 되고 막 쓰레기도 정리하고 그렇죠. 예. 질서 정리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 인터뷰가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처음에 출연이에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센스 있게 잘하세요. 글쎄 저도 이런 피가 흐르는 줄 몰랐어요. 타고났죠. 아 예 아니요 저 놀라고 있어요 지금. 아 요거 좀 이색적이었다 이런 작품이 어떤 게 그 브라질에서 온 작품인데요. 두 장을 연속으로 만든 작품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그 다중 노출의 기법을 제대로 살려 보여준 네. 그런 작품이라서 제가 그 사진을 볼 때 제가 쇼킹했습니다. 랜선으로도 볼 수 있나요? 저 인터넷 갤러리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예예. 그래서 들어가면은 예. 이제 전시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전 예. 세계에서 너무 너무 인터뷰를 한 번에 한 큐에 잘해주셔가지고. 아 예.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퇴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예, 거의 예. 뭐 20분밖에 안 됐는데 아, 바로 예, 퇴근을 예. 지금 하시죠. 저기 퇴근하겠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